안녕하세요, 지티윤. 안녕하세요, 지티윤입니다. 지금 앞타이어가요, 지금 가운데 부분은 좀 살아있는데 옆에 양쪽 측면이 조금 날카로워졌어요. 약간 뾰족한 상태죠. 지금 이렇게 잘 볼래지 잘 모르겠는데 이쪽 이렇게 약간 좀 양쪽으로 좀 달았어요. 가운데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. 그다음에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홈 있죠. 지금 손톱으로 만져봤을 때한 2mm, 3mm, 아 2mm 정도. 그러니까 이 타이어는 한50% 정도 썼다고 지금 보면 되고요. 뒷타이어는 괜찮은데 일단 앞타이어는 양쪽 측면이 닳았어요. 편마모가 일어난 상태. 그래서 지금 앞타이어를 갈러 갈 겁니다. 야, 그런 것도 있어요? 캐리프 카드. 앞니빨 빠졌다. 아, 진짜 없어 보인다. 타이어 잘 들어가라고. 네. 비드왁스. 돼지 기름처럼 생겼는데. 삼겹살집에 돼지 기름 굳으면. 깜짝이야.
사장님, 이거 휠 밸런스를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? 흔들겠지. 진동. 고속주행 중에 흔들리는 거예요? 예. 그럼 핸들 틀리겠네? 그렇겠지. 아, 잘하면 죽을 수도 있겠네? 그러진 않아. 기티움? 동구지 그 패드 확인해야 될 건데. 패드 남았어요. 남았어요? 한 50% 남았어요? 한 30%. 30%? 네. 그럼 언제 갈면 돼요? 디타이어 갈 때? 그때 좀 가긴 됐네. 어. 가긴 아깝고. 지금 가긴 아깝고.